할렐루야. 요즘 불경기라는 말들을 쉽지 않게 듣습니다. 참 불경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가 4명이고 확진자가 556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려움의 고통인가 하면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고 힘듦이 아닌가. 그래서 곳곳에서 기침 한번 하면 다 째려봅니다. 아, 저 사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없더라고요.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긴급한 약들만 이렇게 정리해 주지 의사도 없는 병원들이 가끔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오늘 첫 번째 손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불경기 하는데 정말 큰 인생의 어려움의 불경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중국 땅에는 이미 메뚜기 떼에 대한 위험이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닥치게 되면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먹게 된다라는 공포로 중국 땅이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느끼는 생각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의 순간을 찾아왔을 때 아,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니 축복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교만함이 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7남 3녀의 자녀를 기르면서 아침마다 그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없었는지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늘 자녀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에 깊이 관여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또 자녀들의 신앙생활까지도 깊이 관여하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모든 무리들이 있는 데서 너는 욥의 믿음을 주의해 보았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치우침이 없다라는 뜻이죠. 온전하고 정직한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에서 온전하고 정직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욥의 외면에는
악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선 자다. 너는 욥의 신앙과 모습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사탄마귀는 욥의 소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면 곧바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로 인해서 욥의 시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고난을 만난 것을 보니까 악한 행동을 했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보니까 선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악한 행동 때문에 고난을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과율을 적용해서 모든 사람들은 악함은 악한 행동은 고난, 선한 행동은 복,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고난의 문제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만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가는지에 대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견고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하루는, 여러분 이 하루, 무심코 보내는 이 하루가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날이 지났는데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는, 이 하루라는 무심코 보내는 하루 사이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늘 보내는 하루, 늘 어제도 보냈던 그 하루, 그 하루가 오늘도 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날이요, 굉장히 내 삶을 새롭게 바꿀 만한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욥은 하루는 이라는 단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큰 아들의 집에서 아주 화목하게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큰아들 중심으로 온 동생과 또 형제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잔치를 벌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 갑자기, 14절에 갑자기 하루는 갑자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아프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아멘. 네, 스바 사람이 아침 일찍 찾아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다는 보고를 듣는 중에 또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과 종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욥이 소유하고 있는 양이 7천마리입니다. 여러분, 7천마리 양이 쫙 흩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데
얼마나 큰 면적의 불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 같은 엄청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다 불살라가고 종을 다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그 보고가 다 채 가시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천 마리의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루는 갑자기 태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불어 연이어 태풍이 불어서 맏아들의 집이 무너지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환경의 어려움에서 시작하여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욥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악창이 생겨서 가려움을 끓다 보니까 얼굴과 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단계를 잘 보십시오. 이 고난의 문제는요, 처음은 환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찾아오고 마지막 고통은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찾아와서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분노하고 분풀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여 그 이유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풀이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은 아주 다르고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 욥이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는 능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아멘. 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의 표시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열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아픔의 고통, 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렸다 치더라도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아픔이라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도 어린 자녀들이 죽었었던 경험들을 말할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말할 때가 많거든요. 야, 정말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정말 듣는 모든 사람도 가슴을 저미는데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욥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겉옷을 찢는다는 것 얼마나 슬펐을까.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찢으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슬픔은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미는 것이 최고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슬픈데 눈물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내가 힘든 고난을 만났는데 내게 눈물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정말 슬픔의 시간 동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은 고난을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지만 슬픔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내 몸에 옷을 찢어버리는 아픔으로, 머리털을 미는 아픔으로 서가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마쳤다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참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난을 참으며, 아픔을 참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내게 가까운 친구들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친구와 가족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만나면 믿음으로 예배하고 일어날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던 바위가 있었습니다. 늘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기도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바위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입니다. 이야, 고민했습니다. 저 눈을 치워 말아. 내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해, 아니면 따뜻한 방에서 기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기 때문에 산은 이 바위를 올라가서 눈을 치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힘든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지나간다. 반드시 고난은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고난은 지나가니 본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마음의 확신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엎드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름길이 보이는데,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내가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풉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질병이 내 힘으로 풀립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내 문제의 큰 아픔이지만 내 힘으로 고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예배할 때 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다 다 내 감정을 풀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여 나가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내 모든 것들을 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절대 기도하지 못하고 고난을 뚫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기 싫을 때 그 마음을 추스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의 영성, 믿음의 면역성이 생길 때 고난을 만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 기도하는 것이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면역이라는 것은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적 훈련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일곱 번 넘어져도 믿음으로 예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일곱 번 넘어져도 믿음으로 예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넘어진 것은요, 예배하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무엇이냐?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곱 번 넘어지고 열 번을 넘어져도 믿음으로 예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머리털을 밀고 옷을 다 찢어가면서 그 아픔을 참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달라고 욥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된 믿음이 오늘 욥 가운데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하고.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인생은 그리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한 모든 일인데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인생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잃어버려도 그놈은 지폐 어디 갔을까 찾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10명이나 떠나보낸 거예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요 고난의 문제가 엄청나게 컸는데 예배하고 나니까 고난의 문제는 조그만해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그 입술이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입술에 고난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그 입술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 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욥이 고난의 문제를 만나고 아픔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고통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입술로 내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환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고난을 막아보겠다고 고난을 해결해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입을 꽉 깨물고 나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아들, 딸들을 떠나보내는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이 고난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이 열정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 간단한 고백처럼 보이는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의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하려고 왔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어려움의 상황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팽팽하게 흐르는 긴장감 속에 드디어 일주일 만에 욥이 입을 열어 하는 말은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마음의 울분과 상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일주일의 시간 동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욥이
마음의 울분과 상처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훗날에 욥이 고난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깨닫고 축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움의 순간들, 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으로 멈춰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는 어려움의 고통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때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게 될 것에 대한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